지금 이제 드디어 대망의 메인 이벤트를 이제 레지하기 위해서 만보리랑 여권을 준비했습니다. 제가 줄 서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떨립니다. 왜냐하면 작년과 다르게 지금 미국에 온 지 2주 됐잖아요. 근데 성적이 좀 잘 나고 있거든요. 레지해가지고 좋은 기운 받아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여러분 이제 메인 이벤트 자리 배정을 받았습니다. 실버 보시면 6만 칩 받았어요. 6만 칩 스타팅 6만 칩. 지금 3레벨 진행 중이니까 2시간 블라인드업이니까 시간이 너무 충분하죠. 2시간 블라인드업 자리는 해본 적이 없죠 많이. 작년에 제가 와서 했는데 할만 하더라고요. 자 실버 640 서열에 앉았습니다. 자 이제 메인 이벤트 퍼스트 핸 딜러가 카드를 줍니다. 어떤 카드를 줄지. 자 로버트의 카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전 이 세상의 모든. 자 여러분 대망의 메인 이벤트 데이 1 첫 번째 브레이크 타임입니다. 저녁 시간인데 머리 만지고 있죠. 지금 머리가 아파하는 우리 환영이랑 라스베가스의 남자 홍진호님과 챔피언 홍진호. 사실 뭐 지금 챔피언이지만 메인 이벤트 데이 1을 진호 형이 탈락을 해서 이거를 뭐 아 근데 이게 구원 하고 싶겠어 데이 1을? 아니 구원 먹은 남자한테 이걸 축하와 동시에 아쉬움을 표현한다는 게 예. 구원을 먹잖아 너도? 예. 언니 하기 싫어도? 어? 그런 거야? 당연하지. 그 옆에서 챔피언이 우승을 했지만 옆에서 9등 정도 하신 거잖아요. 그죠? 9등 쉽게 했지. 예. 9등 정도. 여러분 그런 거 어렵지 않습니다. 예. 목소리로 하는 겁니다. 어쨌든 챔피언 진호 형의 기운을 받아서 환희 형이랑 저는 지금 메인 이벤트에 도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밥을 먹고 데이 1 떨어지는 거 이거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. 쉽지 않지. 네, 이거 3년 연속 한다는 것도 쉽지 않지. 그거 진짜 난 몰랐어 형. WSOP 메인 이벤트 3년 연속 데이 1 탈락이. 어쨌든 진호 형 너무 축하하면서도 아쉬움이 또 남는 데이 WSOP 팔찌 때문에 형이 왔는데 팔찌 말고 저기 윈 가가지고 호텔 받았잖아. 호텔을 받아버렸잖아. 트로피가 호텔이거든 윈은. 자 여러분 늦었습니다. 브레이크 끝나고 디너 브레이크 끝나고 지금 빨리 가야 돼. 블라인드 스몰인데 뺏기면 안 돼. 스몰 블라인드 300, 60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. 자 여러분 데이 1이 끝났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패킹 해가지고 칩을 넣었는데 와 카드도 너무 안 오고 한번 들어오면 잘 죽지도 않아요. 그래가지고 6만 칩 스타트인데 3만 9천으로 2만 칩 마이너스 보고 데이트로 가게 됩니다. 사실 비비로 따지면은 많은 비비이기 때문에 50비비 되는 거거든요. 2시간 블라인드업에. 근데 뭐 저야 뭐 칩이 항상 뭐 많은 적이 많이 없잖아요. 그래서 데이트 가가지고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 메인 이벤트 데이 1 저는 가보겠습니다. 오늘은 메인 이벤트 데이 2의 날입니다. 그저께 이제 데이 1을 통과하고 블라인드가 이제 400, 800에 제가 39,200 칩이니까 40BB 넘는 칩을 가지고 시작하게 될 텐데 첫날 좀 아쉬웠어요. 네, 굉장히 칩이 또 조금 내려갔는데 어차피 저는 플레이하기 충분한 BB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데이 2 가서 잘 할 거고 이게 이제 굉장히 메인 이벤트가 거의 장기전이기 때문에 쭉이 흐트러지면 안 되고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컨디션 관리 잘 해서 오늘 또 데이 2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데이 2 첫 번째 브레이크입니다. 오늘 저기 파리스 호텔 가가지고 거기서 시작해서 한번 밸런싱 되고 발리스로 옮겼는데 제가 오늘 39,200 칩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6만 칩이 되었습니다. 6만 1000 칩 와서도 조금 뭐 블라인드 되다가 확실히 2시간 블라인드업이니까 크게 압박감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도 다음에 500,000인데 이제 50BB 60BB 시작을 하겠죠. 거의 6만 칩이니까.
오늘을 또 버텨야 데이3 가고 인터머니도 하는 건데. 자, 다시 테이블에 착석했습니다. 지금 퀸스 만났는데 플라베 퀸 삼삼빨이라서 베리 빅판 오늘 먹었습니다. 와, 나이스 더블업이네요. 두 번째 브레이크입니다. 야, 아까 이제 브레이크 끝나고 들어가자마자 이제 6만 칩이었는데 18만 칩이 더 나왔어요. 트리플업을 했죠. 라인도 500천에서 템파켓으로 이제 2200을 쳤는데 저 다음 자리에 있는 사람이 7000으로 친 거예요. 그래서 저 파켓 10이었고 다 죽고 이제 제가 콜을 했는데 플라비 10-3-3이 깔려버렸어요. 한방 플라우스.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체크백핸드 레이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하이퍼캣이면은 다 가져올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콜만 물고 턴에서 이제 체크를 또 했죠. 이제 턴에 8인가? 떨어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체크를 했더니 되게 무겁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턴에 올인을 꽂았더니 콜 나오더니 퀸스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리버에가 에이스가 떨어지면서 제가 더블업에 성공을 하면서 먹고 그 다음엔 이제 뭐 핸드들 좀 들어와서 3벳 날리고 뭐 하면서 이제 하니까 18만이 되었네요. 형 네. 어때? 저 경병이 만났습니다 여러분. 드디어 이경병이 드디어 출연하네. 저요? I'm back. 경병이 숙소에서 좀 잘 건데 저 18만 그대로 있습니다. 오, 형씨 네. 좋다. 또튜브 오랜만에 또튜브 나요. 네, 오랜만에 원래 요로빠 나 단골 출연이었는데 단골인데 지금 칩 얼마나 있어요? 별로 없어요. 아, 근데 없어요? 진짜 테이블이 진짜 빡세다. 와, 처음으로 테이블이 빡센 걸 느꼈어요. 아, 그래요? 재수없게 걸렸네. 저는 뭐 괜찮게 걸려서 칩은 괜찮은 것 같은데. 오, 여러분 여기가 발리스 호텔입니다 여러분. 와우, 이경병 선수가 자는 데예요. 저는 여기서 좀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유! 이따 봐요. 자, 이제 두 레벨만 버티면 데이 2입니다. 지금 17만 아까 좀 넘게 있었죠? 한 유지만 했으면 좋겠네요. 올리면 좋겠지만 딜라조씨가 바뀌었는데 저 캔디를 컨셉에다가 묻어줬습니다. 이런 유쾌한 장면도 있네요. 저 캔디를 먹기 위해서 사실 가져가는 거. 드디어 한 레벨이 끝났어요. 이번 레벨 너무 길게 느껴졌어. 근데 아까 17만 정도로 시작해서 23만으로 지금 브레이크를 맞이했네. 많이 올렸죠? 이번에는 사실 뭐 그냥 뭐 카드가 뭐 들어온 것도 들어온 거지만 제가 이제 사실 칩도 지금 테이블에도 많은 상황이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플레이를 하고 괜찮은 카드가 있을 때 오픈해서 상대방들한테 좀 보여줬거든. 좋은 카드만 나오니까 앞포지션에서 레이스하고 뒤에서 제가 3벳 주면 웬만하면은 리스펙을 하더라고. 그래서 아까 어떤 사람은 에이스킹까지도 제 3벳에 콜드콜 하는 걸 봤어. 이미지를 이용해서 테이블에서 많이 칩을 올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제 한 레벨만 남았어요. 2시간만 있으면 데이 2 통과죠. 그리고 내일 하루 쉬고 데이 3를 할 텐데 데이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되죠. 토너먼트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. 여러분 아시잖아요. 지금 근데 진짜 어이없는 게 셀카 봉이 없어졌네요. 이게 거치대가. 자, 데이 2 마지막 레벨 블라인드 1,200으로 100BB가 넘습니다 여러분들. 그냥 업다운 없이 그냥 이대로 끝내도 너무 만족할 집인데. 자, 여러분 드디어 데이 2가 마감되었습니다. 그 마지막 레벨을 많이 죽었어요. 칩이 내려갔어. 왜 23만까지 올렸는데 14만 1000으로 마무리가 되었네요. 왜냐면 제 우측에 있는 사람이 너무 어그레시브하고 해서 제가 이제 핫존 싸움에서 거기서 좀 칩이 많이 나갔어요. 20에서 에이스잭이어가지고 버튼에서 오픈 나왔는데 3배 쳤는데 4배스로 나오더라고.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죽을 수 없어서 콜로 했는데 쫑이 나가지고 일단 체크를 했는데 3배스라 하길래 콜 땄는데 턴에 너무 무겁게 나오더라고. 그래서 거기도 죽어가지고 거기도 많이 상하고 사실 제가 이제 39,000으로 오늘 데이2를 맞이했는데 14만 1000이면 뭐 만족합니다. 제가 승만이 못 들었거든요 사실. 좀 많이 내려가긴 했는데
자, 이제 그 칩을 패킹하고 14만 1000. 베이스리가 1500, 3000이니까 45BB 정도 있네요. 안녕하십니까. 오늘 데이2를 무사히 마치고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데이2 저 말고 또 첫 WSOP 도전 하신 베이스리 진출하신 루이 윤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지금 WSOP에서 메인 이벤트에서 데이3를 가는 기적을 이뤄놓은데요. 그렇죠. 이거 뭐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. 일단은 초반에 런이 안 좋았는데 언젠가는 올 거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반대를 이기면서. 말이 너무 길고요. 그냥 데이3 잘하십시오. 어떻게 가셨죠? 저는 14만 총칩. 저는 11만 3천 칩. 전 목표가 10만이었는데 달성해가지고요. 나랑 괜찮습니다. 어쨌든 전 목표가 20만이었는데 실패했고. 저 라이언 데이3 간 친구 또 있다. 칩 어떻게 가셨죠? 46만. 우와. 그러니까 칩 부격차 심하네. 한국에서도 카드 펑카 엄청 치잖아. 맞지. 그래도 올렸어. 어쨌든 저희 세 명의 데이3 활약 기대해주세요. 시켰어. 화이팅! 하자! 하나, 둘, 셋! 이경병, 세븐아이, 여로빠 세 명 다 인더머니에 성공하고 있을지.